말씀드리기 전에 오늘의 이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또 제안해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는 우리 경기도의회 의장님 또 민주당 원내대표님 각별히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 위기의 시기에 우리 도의회와 또 도집행부가 우리 도민들을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문제 제기해 주시고 또 해결책을 만들어 주시는 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장형국 경기도의회 의장님, 그리고 박근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 경제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소비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특히 민생경제의 모세혈관이라 할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북적거려야 할 골목이 텅 비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소득의 극단적 양극화, 소비 절벽, 그리고 경기 침체라고 하는 악순환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의식 아래 추석 명절 전에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전통시장 등 극단적 위기 상황에 빠진 골목 경제 소생을 위해서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와 함께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소비 촉진 방안을 긴급하게 마련했습니다. 경기 지역화폐의 충전 금액의 10%인 기본 인센티브에 더해서 오는 9월 18일 예정일입니다. 18일부터 20만 원 기준으로 15%에 해당되는 3만 원의 한정판 지역화폐를 추가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20만 원을 충전할 때 사전 인센티브 2만 원, 10%를 지원하는 외에 거기에 더해서 2개월 이내에 20만 원을 사용할 경우 15%에 해당되는 3만 원을 지원해서 총 5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역화폐 20만 원을 충전해서 소비를 할 경우에 총 25만 원의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게 해서 합계 25%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한정판 지역화폐는 예산 소진 시까지 경기 지역화폐 카드 또는 모바일을 소지한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선착순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류, 소위 과거에 말하는 상품권으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화폐 카드와 모바일, 지역화폐 모바일에 한정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한정판 지역화폐 인센티브 혜택을 받으시려면 9월 18일 이후 사용액 기준으로 늦어도 11월 17일, 즉두달 안에 최소 20만 원을 소비하셔야 됩니다. 기본 사전 인센티브 10%는 종전처럼 충전을 할때 즉시 지급되지만 소비 지원 목적의 한정판 인센티브 15만 원, 3만 원, 즉 15%는 20만 원 이상의 소비가 확인된 후에 10월 26일 또는 11월 26일에 지급됩니다. 사후 인센티브는 받은 날로부터 그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참 1개월 안에 사용하셔야 되고 1개월이 초과되면 역시 소멸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준비한 한정판 지역화폐 예산은 총 1천억 원으로 계획대로 집행된다면 약 333만 명의 도민께서 혜택을 받고 골목 상권을 중심으로 중소상공인의 소비 매출은 최대로 약 8,300억 원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생산 유발로 적게나마 멈춰가는 지역 경제에 심폐소생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합니다. 소비 진작 정책이 보건 방역을 방해한다는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보건 방역만큼 경제 방역도 중요합니다.
전쟁 중에도 최소한의 삶을 위해 소비는 해야 하고 상인은 물건을 팔아야 먹고 삽니다. 보건 방역에 대한 경제 방역을 위한 것인 만큼 도민 여러분께서는 소비 활동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경제 방역과 보건 방역이 얼마든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꼭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정책 결정과 재원 마련은 전적으로 경기도의회와의 소통과 협치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기도는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 예산으로 500억 원을 편성한 일이 있는데 같은 목적의 국비가 확보된 데다 1조 3,600억 원에 달하는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하게 되면서 500억 원의 집행 필요성이 사라져서 이 500억 원을 미래위기 대응을 위해 삭감하려고 이번 주경에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회가 먼저 당장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활용한 경제 활성화 사업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도의회의 제안을 수용하고 또 추가적 협의를 통해서 사업비를 2배 규모인 1천억 원으로 확대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장현국 의장님, 그리고 박근철 원내대표님, 그리고 함께 해주시는 경기도의회 의원님 여러분께 각별히 감사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흔들림 없는 협치로 우리에게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나아가서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행정 모범을 만들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이번 추석은 정말로 여러 가지로 어렵습니다. 명절 대목은 사라지고 귀성길마저 포기하게 됐습니다. 고향에서 가족 친지들과 얼굴 마주하는 것조차 쉽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전과는 다른 상황을 감수해야 하고 새로운 미래를 희망적으로 준비해 가야 합니다. 그러나 도민 여러분, 위기는 기회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평시에는 감히 생각하기 어려운, 그렇지만 힘들어도 반드시 가야 할 새로운 길을 모색하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힘들 때일수록 콩알조차 나누는 연대감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의 굳건한 연대와 희망을 잃지 않는 불굴의 용기가 위기 극복의 힘이 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도민 모두가 보건 방역에 더한 경제 방역의 주체로서 지역경제와 경기도 공동체를 살리는 뜻깊은 한가위가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사님께서 좀 하신 말씀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사님께서 방금 기자회견문을 하고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코로나19로 힘든 이 극복한 시기에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의회에서 500억 원이라는 삭감을 에 대해서 더 우리가 소비 지원금으로 해서 더 얹어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자고 제안했는데 마침 지사님께서는 흔쾌히 수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370만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도의회 의장 장영국입니다. 코로나19가 지난 1월 발생한 후 반년 넘게 지속되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는 생계가 힘들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코로나19가 발병한 직후부터 지금까지 비상대책본부를 운영하며 현장의 어려움을 챙기고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해 집행부와 함께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의장단, 그다음에 대표단, 관련 상임위원장 등 의원님들과 함께 국비 확보로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비 500억 원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경기도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논의를 거쳐 1천억 원으로 확대한 지역화폐 확대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경기도의회는 지역화폐 발생의 근거가 되는 경기도 지역화폐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하여 확대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3만 원은 개인별로 보면 작지만 도민의 힘이 합쳐지면 약 1조 원의 소비 촉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는 확대 지급 예정인 지역화폐 신청에 적극 동참하셔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는 희망의 불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곧 추석이지만 올 추석은 유난히 힘들 것입니다. 코로나19는 가족과 함께할 시간마저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위기를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코로나19가 최대한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장현국,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박근철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 시국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하나가 되고 1370만의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북도들 목적의 한 가지의 방법이 오늘 이 자리 기자회견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그리고 132명의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생각을 함께 담아서 이 말씀 자료를 읽겠습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되면서 대선하는 기미가 보이던 골목 상권을 비롯한 지역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곳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정사하시는 분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립니다. 어제도 경기도 상인연합회에서 대피실을 방문하여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다면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전국 일반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확산 이후 매출액이 90% 이상 줄었다는 응답이 60%나 됩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도민들을 위해 도에 지방채 발행까지 포함한 과감한 정책을 집행기관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제안에 우리 이재명 지사님께서 지역화폐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지원금 지급이라는 좋은 정책으로 화답하여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지사님과 의장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에서도 이번 추경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도민들의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끊어진 경제에 모사혈관에 혈액이 돌게 해야 합니다. 멈춰진 소비가 이루어져야 하고 소비 통한 유통되는 돈이 혈액처럼 지역경제 곳곳을 순환하여 활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끊어진 경제에 모세혈관에 다시 한번 혈액이 돌게 하는 데는 이번 소비지원금 지급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이번 정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민들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귀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인일보 강기정 기자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경기도 재정을 걱정하시면서 지방채 발행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이 내년도에도 계속 이어지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자체 재난기본소득을 편성할 검토하고 계시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주십시오. 네, 그 지금 현재 경기도 재정이 전에 재난 기본소득 지급으로 그렇게 녹록치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 박근철 원내대표께서 말씀 잠깐 해주셨는데 저희가 본격적인 검토는 아직 못한 단계지만 도의회 차원에서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상황은 일단 정부의 재정 집행 상황을 좀 봐가면서 또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면밀하게 추적 검토해서 우리 지역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논의는 도민 1인당 10만 원 정도씩을 다시 지급한다고 해도 무려 1조 3천억이 넘는 지방채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렵겠지만 또 우리 도의회와 함께 슬기롭게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그 기본소득. 내년도 기본소득은 역시 지금 기존의 경직성 경비 지출과 또 통상적으로 계속되는 사업 경비들 때문에 미리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것 역시 좀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정책 발표가 정부의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결정에 따른 보완책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정부 정책 결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정부에서 이미 일부 재난 지원을 해주셨고 또 우리가 미리 준비했던 500억 원의 긴급 재난 지원 예산이 1조 3,600억 원의 긴급 재난 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하면서 필요 없게 됐기 때문에 삭감하려고 하는 도중에 우리 도의회에서 지역화폐 인센티브 추가 지원 방식의 소비 촉진 방안을 만들어 보자고 제안해 주셔서 시작된 것입니다. 미리 계획된 것도 아니고 중앙정부의 재정 집행 이번에 재난지원과는 직접 관계는 없습니다. 예, MBN 이재호 기자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이번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이렇게 과감하게 올리시는 것이 사실상 이에 준하는 경제정책으로도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의 재정 여력에 비추어서 대규모로 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데 지금 20만 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2만 원의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지역화폐 사용자에 대해서 15%를 추가 지급해서 소비 촉진을 하고 가계에 개인별로는 3만 원 정도의 추가 지원이긴 하지만 이게 이제 소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1인당 25만 원 정도의 강제적인 소비 매출 증대 효과가 있습니다. 가계 지원 효과에 더해서 그 몇 배의 소비 지원, 즉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있다고 보고 복지 지원 효과보다는 오히려 경제 정책에 더 중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중앙일보 최무란 기자입니다. 인센티브 대상에 대해서는 아까 기자회견문에서 333명으로 333만 명? 예, 네.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가름토록 하고요. 이번 여기 질문이 하나 있네요. 최무란 기자 말씀 중에 경기도 예산만 나누느냐 뭐 기초 지방 정부에 이제 매칭을 하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경기도 내 시군들도 재정 여력이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초 지방 정부에 추가 분담을 시킬 생각은 전혀 없고 전액 경기도비로 진행하게 됩니다. 양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기자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한겨레 그 홍영덕 기자께서 질문 주신 것을 마지막 네. 답변으로 질의응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홍영덕 기자입니다. 지사와 의장 두 분께서 드리는 공동 질문입니다. 최근 집행부와 도의회 의장 등이 만나서 지방채 발행과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추진을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께서는 경기도가 2차 기본소득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있다면 그 2차 재난기본소득 지원을 하시게
하게 되는 시기는 어떤 시기로 보시는지 대략 어느 정도가 될지 예상하시는지요? 네. 이 답변은 우리 두 분께서 이제 좀 보완해서 해주시도록 하고 이제 도의 현재 상태의 입장은 지방채 발행이라고 하는 게 워낙 대규모 부채를 짊어지는 것이고 국채 발행과는 다르게 국채는 계속 이연이 사실상 가능하지만 도 지방채는 실제로 일정 시기 안에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지역 내 영내 경제 상황이 정말로 심각하게 어려워지면 미래 자산을 동원해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자산 배분배, 자원 배분배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개인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꼭 필요한 돈인데 현재의 100만 원, 이 위기 상황의 100만 원과 앞으로 경제 형편이 나아지고 객관적 상황이 개선됐을 때 100만 원은 전혀 가치가 다르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비교 형량을 해서 지금 현재 지출이 미래 지출보다 더 낫다는 확신이 들면 당연히 또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고 그게 지방채를 지방채라고 하는 제도를 도입한 이유입니다. 도의회에서 안 그래도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전에 도의회 집행부와 저희가 잠깐 이 얘기를 뭐 나눈 일이 사실은 있는데 뭐 도로서는 우리 의회와 또 협치해야 되고 의회의 결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분 말씀을 간단하게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재난기본소득 추진에 대해서 듣고 싶다고 했는데요. 글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재원이 그렇지 않아도 500억에 500억도 추사해서 소득지원금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게 그랬는데 지금 이게 거의 2차라고 봐야 되죠.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여기서 종식되면 그만 좋지만은 더 3차, 4차 계속 이렇게 코로나가 확대되고 재확산될 경우 우리는 대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치도 다 구상하고 있는 거고요. 그 일면에는 지방채 발행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지막에 더 큰 위험 부담이 있거나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경우 논의하고 구상하고 있는 거지 절대 뭐든지 제일 처음부터 지방채 발행을 해서 쉽게 해결하려고 하진 않을 생각입니다. 많은 우리 대표님과 많은 위원님들과도 이제 계속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방채 발행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의 재원 갖고 최대한 노력하는 게 먼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네. 우리 원내 대표님 네. 실권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가 지금 1월 30일 이후니까 거의 한 8개월 정도인데 7월 8월까지는 1단계라 그나마 생장해보지도 않은 상황이라 국가도 지방도 되게 어렵게 버텨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2단계 넘어가고 2.5단계 넘어가는 지금 1단계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또 겹치다 보면 본인 스스로도 겪어나가기 어려운 정도의 힘든 상황입니다. 이제는 국가만 쳐다보고 국회와 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만의 일을 우리가 맡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도민들의 삶을 도의회 132명이라는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이번에 추경에도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 추경 감액 1,100억을 포함한 1,385억밖에 안 되는 이 추경이 코로나 추경 될 수 없다 그래서 지사님도 고민 많이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희가 의장님과 제가 제안을 우리 수석당과 위원장들과의 의논을 통해서 안 되면 지방채라도 발행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것을 함부로 우리 의장님 말씀대로 함부로 쓰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더 어려졌을 때 그거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쓰게 되면 의미가 없고 필요의 요소에 따라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안을 했고 그 제안 중에 일정 정도가 오늘 결과물이 아닌가 싶고요. 차후적으로 더 크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의회와 도가 협력해서 가능한 쪽으로
혜택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답변드리지 못한 질문은 관련 부서에서 개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말로 어려운 시기이고 연대의 정신은 이런 위기에서 정말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이제 제안을 즉석 제안 하나 드리는데 우리 손 한번 꽉 잡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렇게 힘합쳐서 소통하고 협력해서 우리 위기를 같이 이겨나가겠다는 뜻으로 기념사진을 하나 찍어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할까요? 네. 잘, 앞에 잘 안 보이긴 할 텐데. 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야, 안에서 넣어야 됩니까? 아, 앞에다? 앞에. 네. 네. 앞에 하시죠. 네. 이렇게. 이렇게. 꼭 잡고 우리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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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